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김은총 캠퍼의 멋진 사운드. 지난 시간에 저희가 개괄적으로 한번 쓱 훑어봤는데 네. 이번에는 여기 캠퍼가 뭔가 앞에 노브도 많고 되게 와, 어지럽게 생겼잖아요. 네. 뭐 예쁘기는 한데 그냥 딱 보면은 어우야 이거 너무 어렵게 생겼는데 근데 은총 씨한테 또 물어보니까 캠퍼가 또 되게 조작이 쉽다고. 네. 네. 일단은 뭐 오늘까지 지금 캠퍼가 이제 두 번째 방송 나가는데 사실 정확하게 지금 캠퍼 리뷰 방송은 지금까지는 아니에요. 지금 오늘... 그냥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번 2편까지는 그냥 제 캠퍼예요. 그냥 맞아요. 제 캠퍼 이야기하는 건데 김은정 캠퍼입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캠퍼니까 요거를 시작으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좀 정리를 잘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목적과 이제 방향성 그리고 이제 캠퍼의 진짜 기능 좋은 기능들이나 진짜 좋은 소리들을 가지고 뭐 첫 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녹음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해볼 테니까요. 오늘은 그냥 제 캠퍼 구경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미로. 아 네. 저런 게 캠퍼구나. 아 저 친구가 캠퍼야 이런 느낌으로 가볍게 보시면 그렇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럼 디테일한 설명이라기보단 그냥 은총 씨가 이제 뭐 레코딩 스튜디오 세션 다니시고 그리고 월드 투어 다니시면서 실제로 현장에서 사용하는 톤의 질감과 그리고 어떻게 그걸 만지고 어떻게 간단하게 톤을 변경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들만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 보이시잖아요. 뭐 되게 간단해요. 뭐 지금 여기가 일단은 가장 중요한 이제 파워를 껐다 키는 이제 핵심 엔진이 될 텐데 지금 꺼서 키진 않을게요. 더 돌리면 이제 꺼집니다. 아 꺼지는군요. 네. 껐다 키는데 또 시간이 걸리고 네. 이러다 보니 거기 지금 딱 빼고 튜너 나면? 자리죠. 네. 튜너 모드. 지금 뭐 그 튜너 자리 나온 김에 튜너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도 바로 이렇게,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근데 좀 재밌는 게 저는 이걸 안 쓰는데 이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아시죠 이거? 오! 저는 근데 이거를 잘 못 보겠거든요. 오 희한하네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숫자가 나오니까 그나마 볼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거 기본적으로 이제 이 튜너가 그 가장 이상해. 반응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많이 네. 쓰는데 오 이상해. 저는 이게 숫자가 없으면 잘 못 봐요. 네. 근데 이게 희한합니다, 느낌. 봤을 때 빠르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보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게 싫어요. 옛날 사람이니까요. 네, 네 저, 이렇게 해서 튜너 모드. 그렇죠. 그래서 말 나온 김에 튜닝도 좀 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튜너를 이렇게 써서 보고요. 되게 뭔가 그래픽이 되게 귀엽네요. 네. 그래서 저도 캠퍼 지금 은총 씨한테 미리 잘 배워놔야 되겠어요. 네.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튜너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브라우저. 브라우저. 네. 브라우저 말 그대로 브라우저예요. 그 브라우저를 했더니 여기 브라우저 같은 게 보이죠. 브라우즈. 네, 브라우즈. 그래서 이걸로 내가 뭐 앰프 세팅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뭐 이거 캠퍼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앰프 세팅이라기보다는 그 완성된 세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프리셋 자체를 그냥 네. 네, 브라우징을 그래서 하는 거겠죠. 그렇게 이제 찾아낸다. 근데 네.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이제 브라우저 모드보다는 이제 퍼폼 모드. 네, 퍼폼 모드. 여기에 퍼포먼스. 오늘 이거를 오늘 가지고 좀 얘기를 네. 해볼 건데 왜 퍼폼 모드가 중요하냐면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지금 67번의 이제 채널을 열었어요. 뉴 퍼포먼스. 이게 그냥 처음으로 이제 열게 되면은 다 뉴 퍼포먼스로 떠요. 근데 이제 기계 안에서 조작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뜨는 이름이고 이거를 이제 떴을 때 여기 보면은 슬롯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고 이렇게 빈 칸들이 보일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 십자가 모양을 리그로 움직이면서 제가 원하는 세팅을 여기다 하나씩 하나씩 넣을 수 있어요. 아 이게 이제 처음부터 사운드를 만드는 그게 퍼포먼스 여기 그거군요. 네. 네 모드군요. 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소리를 이제 넣어서 이렇게 하는데 제 거 같은 뭐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를 새 제품으로 샀으면은 알겠는데 저도 이걸 중고 제품으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새 제품의 팩토리 세팅은 저도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받았을 때 굳이 팩토리 세팅을 안 돌려놓은 게 캠퍼랑 프렉타 뭐 제가 썼던 프렉타는 일단은 이제 예전 버전이었고 프로파일링이 안 되는 버전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이제 캠퍼는 어쨌든 그전 구매자가 이제 구매를 해서 놓은 세팅이 있으니까 굳이 그걸 지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뭐 들어보고 마음에 안 드는 건 지우더라도 네. 유료 릭 같은 게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 지우고 그냥 그대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조만간에 그 팩토리 캠퍼 이제 쭉 듣게 되실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 뭐 굳이 그걸 안 했고요. 그래서 네 그러면 여기서 퍼포먼스 모드에서 사운드 만드는 걸 바로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포먼스 모드는 일단은 이제 요 슬롯을 통해서 각기 다른 사운드를 하나씩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리모트가 네. 있으면 밑에서 1번 슬롯, 2번, 3, 4, 5 다섯 개까지 해서 바로 눌러서 체인지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캠퍼에서는 먼저 만들면은 새로운 슬롯을 만들면은 하나는 열려 있는데 무조건 크런치로 돼 있더라고요. 뭐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크런치가 하나 열립니다. 그래서 기본 들어가면 그리고 이제 크런치가 열리면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불이 잘 네, 보이시죠? 하얀색 불이 들어오네요. 여기 스톰프는 불이 들어와 있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와 있죠. 네. 그리고 크런치 이제 아 스택. 스택에 보면 앰플러 이제 네. 캐비넷 EQ 요거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앰프가 열렸다는 거예요. 네. 여기 이펙트 여기 이제 보통 공간계가 들어있는데 여기도 하나도 안 열려 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여기 지금 여기까지 이펙터를 관장하는 그리고 앰프를 관장하는 이펙터 이것도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 건데 네. 다 열리지 않는 거예요. 정말 네. 순수하게 크런치 앰프 크런치 폰만 들어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뭐 만약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 가요 누구만다 생각하고 클린톤 크런치, 그다음에 뭐뭐뭐그 디스토션, 솔로 정도 뭐 이렇게 뭐 되겠죠? 약간 올드한 걸로 가볼까요? 네. 올드한 막좀뭐 만드는 걸 보여드려야 되니까 일단 뭐 제가 좋아하는 투락 이렇게 기본적으로 네, 이런 식으로 열렸죠. 클린 하나, 네. 네. 근데 이제 볼륨이 좀 작다 하면 어느 정도 올려서 잡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리버브가 살짝 걸려 있죠. 리버브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네. 리버브를 꾹 눌러주시면 리버브 세팅이 나오죠. 들어가네요. 믹스량도 조정해 주실 수 그렇죠. 있고, 네. 그럼 믹스량 조정 지금 룸 사이즈도 내가 뭐 라지 뭐 어우, 되게 직관, 이거 앰비언트 네 좋다. 좋죠. 네. 되게 편해요. 그래서 네. 홀로 할게요. 좋아요. 뭐 프리딜레이도 해보고 네. 그리고 여기서 페이지를 넘기면 더 네. 이제 여러 가지 그렇죠. 디테일들 만질 디테일을 수가 잡을 수가 있네요. 있죠. 근데 뭐 굳이 안 네. 하고 요렇게만. 요 정도. 오, 이렇게 해서 벌써 하나 톤이 완성이 그렇습니다. 되게 됐습니다. 쉬워요. 그 엑스트 누르고 나오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리버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 있고. 자, 딜레이 한번 꾹 눌러볼게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을 때 똑같이 브라우저를 네, 돌려줍니다. 불러 돌리면은 그러면은 네, 여기서부터 이제 찾아야 돼요. 지금 고를 수가 있네요. B죠? 네, 이제 B니까 딜레이는 오, 뭐 D잖아요. 색깔이 막 변하네요. 네, 딜레이는 D니까 D까지 가야겠죠? 근데 디스트가 있잖아요. 네, 디스트 좀 지나서 지나서. 딜레이를 그렇습니다. 찾아갑니다. 딜레이 꼭 왔죠? 딜레이 자리에 딜레이를 넣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딜레이까지 와서 뭐 아무래도 디지털이 좋겠죠? 가요에는 네, 그래서 이런 거 하나 디지털질을 얹어주고요. 하면 이제 믹스랑 뭐 지금 8분의 1 도트죠. 저는 4분의 1로 바꿀 겁니다. 4분의 1 됐죠? 그렇죠. 뭐 좋아요. 피드백량, 뭐 믹스량 조절하시고 리버스 믹스, 뭐 리버스만 해주시면 되고 뭐 페이지 여기 넘어가면 똑같아요. 모듈 들수록 하이컷, 하이컷도 좀 해주고 뭐뭐 뭐 이런 거 이제 네, 설정하시면 디테일 다 됩니다. 잡으실 디테일 수 있고요. 잡으시고요. 똑같이 이렇게 여기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엑시트 누르면 사운드가 이렇게 네, 벌써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죠. 네, 어우. 근데 여기에서 옛날 스타일이니까 모듈레이션을 켜야겠다. 자, 지금 눌러보면 아무것도 안 아무것도 누르죠. 없잖아요. 이것도 네, 설정을 해줘야 저기에는. 돼요. 네, 모듈레이션 MT, MT 비어 IP 비어 있죠. 있죠. 이 여기다 한번 브라우저로. 네, 코러스를 살짝 넣어주나요? 그렇죠. 코러스를 넣어줘야겠죠. 네. 코러스는 C니까 C로 가시면 됩니다. 영어 공부도 같이 시켜주고 있어요. 네. 그렇죠. 아우, 말도 안 되죠, 이건. 어우, 야, 이건 너무. 이렇게 하나씩 들어보시면서 네. 좀 찾아보는 적당한 거죠. 걸로. 그리고 어차피 괜찮은 거 찾은 다음에 디테일 잡으시면 그죠? 되니까. 아우, 어, 좋네요. 좋아요. 아주 딱 좋습니다. 그렇죠. 이거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그 촌스러운 톤. 그렇습니다. 촌스럽고 아름다운 바로 그 톤. 근데 촌스럽고 아름답지만 계속 쓰여지는 그 톤.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너무 쓰임새가 좋아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하다가 모듈레이션을 끄고 그죠? 막 켜고 그렇죠. 자, 이렇게. 아, 좋네요. 여기에서 근데 이 톤을 내가 유지하고 여기서 코러스 쓴 톤을 따로 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제가 지금 요거를 첫 번째 복사를 해야 슬롯이죠. 되겠죠? 그렇죠. 네. 아주 카피 카피. 하고 옆으로 가서 빈칸 옮겼죠? 페이스트 딱 하면 끝. 으아 직관적으로 직관적이죠. 요렇게 옆으로 그럼 딱 여기서 이제 옮겨가는 키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세이브를 해버리면은 네 이런 그렇게 식으로. 되네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꺼진 상태 옆으로 가면은 켜진 상태 그렇죠. 이렇군요. 그렇죠. 요렇게 해갖고 여기서 살짝 변화를 줄 때는 복사해서 약간 네. 변화하고 그래서 뭐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보통은 저는 그렇게 쓰진 않는데 그 우리가 이제 이펙터를 쓸때 보면은 이제 드라이브 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앰프 헤드를 잘 가지고 다닐 수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뭐 드라이버 패, 뭐 다르잖아요. 헤드 앰프 헤드 게인과 이제 드라이버 페달 게인은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캠퍼를 쓰면은 굳이 여기 드라이브를 불러내는 것보다 앰프 게인을 쓰는 게 훨씬 더 소리가 좋겠죠. 네. 근데 아 그래도 나는 팝플러적인 걸 해야 되니까 여기 좀 드라이브 걸린 톤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똑같이 이 똑같이 이 앰프 세팅으로 한 카피. 결로 가는 게 좋겠죠. 그러면 여기 가서 해놓은 다음에 스톤 박스를 추가한다. 그렇죠. 아, 여기다가 그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잘 알겠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뭐 좀 찾아서 들어봐야겠죠. 뭐 이 정도의 어, 강렬하다. 네. 이 정도로 이게 같은 앰프가 이제 계속 걸리는 네. 결로 가겠다. 그러면 이제 같은 결로. 그럼 이제 걸린 거죠. 그러면은 이제 1번부터 네. 첫 번째 톤. 그다음에 두 번째 톤. 네. 그다음 세 번째. 이거 레벨이 너무 크죠, 그럼 네. 지금 됩니다.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하면 레벨이 다시 줄어 있죠. 네. 그다음에 이거를 카피해서 옆으로 놓고 페이스트를 한 다음에 얘를 조금 더 화려하게 디스트를 더 먹이고 리버브를 조금 더 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리버브로 가서 요 믹스량을 그렇죠. 이렇게 올려준다. 그러면 요거 이제 솔로 형태로 쓸 수 있게 되겠죠. 볼륨도 조금 올리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게 하나 만들어 놓고 페이스트해서 만지고 페이스트에서 만지고 해갖고 1, 2, 3, 4, 5 해가지고 슬롯에다가 쫙 심어갖고 그렇죠. 네, 뱅크를 하나 만들고 그러니까 뭐 이거는 되게 이제 그러니까 한 앰프에서 확장되는 말 그대로 페달보드를 내가 같은 앰프에서 페달보드를 올려서 이제 쓰는 형태처럼 보여지는 것. 근데 이제 뭐 그거랑 상관없이 나는 그냥 앰프 게인 좋은 거 쓸래 하면 내가 좋아하는 앰프 게인을 찾아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5번 슬롯에다가 그거 따로 하나 딱 박아놓고 그렇죠. 그럼 이제 네. 뭐 이런 거 아 이게 훨씬 뭔가 이 단단한 그 앰프 게인의 느낌 살려서 쓸 수 있는 그렇죠. 이런 거에 좋습니다. 이런 거에다 와우 야 솔로 톤을 내가 만들면 어우 멋지다.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으면 이제 그 4번을 아이고 이건 네. 볼륨 너무 크네요. 네. 자, 4번. 네, 4번. 좀 조절해 줘야겠죠? 네. 네. 약간 이 과한 소리에다가 네. 이런 자연스러운 앰프 톤까지. 네. 그리고 슥슥슥슥슥 옆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클린 톤. 아, 좋아요. 이거 어떻게 쓸지 저 오늘 너무 잘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은총씨의 어떤 꿀팁으로 저희가 퍼포먼스 모드를 확실하게 알아봤고요. 그 다음 프로파일러 모드에서는 사용자의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직접 앰프를 톤을 갖고 와서 세팅을 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 모듈레이션의 레이트, 인텐시티 그리고 딜레이의 피드백, 믹스, 리버브의 타임 믹스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조작하실 수 있는 노브들이 다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들어가셔서 만질 수도 있지만 그렇죠. 여기서 바로 척척척척 만져주시면서 네. 여기에 있는 지금 여기 걸려있는 거 있죠? 이게 바로 네. 요거가 사실 바로바로 밖에서 만질 수 있는 노브들이 많은 게 진짜 편하거든요. 맞아요. 특히 공간계는. 그래서 네. 지금 여기 얘네들은 뭐 급할 때 네. 딱 쓰시면 돼요. 네. 아 리버브 너무 많다 할 때 언제 들어가 그냥 믹스 딱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바로바로. 바로. 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거. 어? 왜 잡음이 없지? 아 노이즈레스 픽업이라고 네. 했구나.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왜 드라이브가 많이 걸리면 잡음이 날 수 있는데 이것도 그냥 바로 여기서 실시간으로 노이즈 게이트 싹 네. 아 그렇죠 이렇게 나야 되죠 네 이런 식으로 노이즈 게이트가 날 때 그냥 바로 싹. 아 요게 직관적으로 바로 실시간 적용시킬 수 있는 노브들이 많아가지고 아주 좋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하실 게 없는 게 여기는 그냥 직관적으로 나온 애들이에요. 나온 애들 그래서 사실 여기만 가지고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렉형이 네. 보면 이제 여기까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는 내가 이제 외부적으로 만져서 바로바로 좀 세팅을 편하게 네. 할 수 있게 실시간으로 직관적으로 착착착착 착착착착. 네, 이렇게 만질 수 있을 때 좋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은총 씨와 함께하는 우리 캠퍼 맛보기 오늘 여기까지 잘 진행을 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은총 캠퍼 말고 우리 이제 팩토리 캠퍼는 과연 어떤 그렇습니다. 친구인지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저희가 프리셋에서 1번부터 한번 그냥 우르르르 이렇게 몰아갖고 들려드리는 시간 한번 가지고 그 톤들을 가지고 다 못 들어요. 그게 다 못 듣죠. 네. 네. 근데 대표적으로 뱅크 한 1에서부터 한 10까지 정도만 들어도 대표 톤은 거기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쭉 들어보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프로파일링 하는 것들 그리고 거기에서 그 톤만 가지고 저희가 편곡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사운드 만들어 드리는 거 이런 것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매뉴얼 쌓듯이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저 뭔가 강의 받은 느낌이네요. 감사합니다, 아, 정신. 네, 뭐 그렇죠. 네, 고생하셨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들 이거 사셔가지고 뭐 아직 쓰시기에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신 분들 이제 저희가 앞으로 만든 요 콘텐츠로 조금씩 친해져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